월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간만에 제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곡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랜만에 언급해 보네요. 오지마베 멤버 오지브로의 그 솔로 앨범 수록곡입니다. 여기 This is OG라는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 저도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잘 요즘 듣고 있어요. 거기에 수록곡인 White Sox입니다. White Sox. 이 White Sox가 왜 스타일리시한 곡인가를 봤더니 이 곡의 프로듀서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? 제가 좋아하는 군소로가 여기 프로듀서로 나옵니다.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하거든요. 와, 군소로 프로듀싱이 미쳤습니다. 그냥 이 바이브 자체가 웨스트코스트 바이브가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데 그 군소로 특유의 그 칠한 그런 바이브 자체가 음악에 너무 잘 묻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오지브로의 하드한 랩이 은근히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겁니다.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. 되게 칠하고 유연한 비트인데 랩하는 래퍼가 굉장히 하드하게 뱉는다.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도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. 마치 옛날에 투팍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. 이거 뮤직비디오도 은근히 그 연출 같은 게 세련돼가지고 제가 계속 돌려보고 하기도 했거든요.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지브로의 White Sox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인트로부터 느껴지는 이 무드는 아 이게 이 곡이 범상치가 않다는 거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. 와, 적당히 90년대 느낌도 나면서. 물론 오지맙에서 보여준 오지브로의 랩이 하드한 건 알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함은 여기 랩의 플로우에서도 약간은 느껴져요. 그러니까 저렇게 막 도시 그 마천루라고 해야 되나, 스카이라인들을 다 보여주면서 저렇게 칠하게 퍼포먼스하는 장면들 있잖아. 이런 게 좋단 말이지. 오히려 이렇게 칠한 곡은 훅을 이렇게 단순하게 가야 더 멋있어요. 에이, 아 멋있다. 카메라 구도 같은 게 되게 세련됐어요. 오, 팡랩이 여기 있네요. 그쵸? 팡랩이죠? 맞죠? 원래 팡랩이 좋아하는 이제 음악이 웨스트코스트 힙합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팡랩이 카메오로 같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. 적당히 하드하고 적당히 칠한 이런 바이브들이 이 곡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. 저는 그래서 이 곡의 완성도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세련됐다고 느꼈거든요. 아, 군소로의 프로듀싱 때문에 이 곡이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와, 비트가 진짜 너무 끝내줬어요. 와, 군소로가 이렇게 또 비트메이커로서의 능력도 보여줄 수 있다니까 정말 놀랐고,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은 그냥 눈 감고 딱 듣잖아요? 미국 힙합 같았다고 느껴졌던 곡이었어요. 힙합 음악을 들을 때 이거 되게 미국 본토의 느낌 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전 그런 곡들을 굉장히 좀 인정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이 곡이 딱 그렇거든요. 그리고 오지마비라는 팀 자체의 컬러를 보면 하드한 랩 음악들이 많아요. 공격적이고 강한 면모가 느껴지는 곡들이 많은데 이 곡은 오히려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
유연함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거든요. 물론 오즈브로의 그 랩 톤에서 느껴지는 하드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칠한 바이브를 표현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곡은 웨스트코스트 바이브적인 감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웨스트 힙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여유롭고 느긋한 감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표현을 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래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고유의 퍼포먼스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믹스돼서 이렇게 좀 멋있고 세련된 곡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게다가 뮤직비디오의 그 카메라 촬영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미국 힙합의 느낌을 잘 좀 묘사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거 뮤비 뭐 음악 감탄하고 봤어요.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...